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18의 순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월화 드라마 18의 순간이 종영까지 2회를 남겨두고 배우들은 훈훈한 인증샷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벌써 2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18의 순간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영상미와 담담함 속에 아련한 여운을 남기는 대사에 더해진 옹성우, 김양기, 신승우, 강기영 등 배우들의 열연이 더욱 빛이 났습니다. 18소년 최준우를 통해 배우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옹성우는 생애 첫 작품에 임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종영을 앞두고 돌아보니 이런 감정들까지도 소중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감정을 통해 저 역시 준우처럼 앞으로 더욱 성장하리라는 희망을 얻었다 라는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했다. 저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준 18의 순간 식구들과 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정말 옹성우의 재발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작품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꼭 좀 드라마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옹성우 제발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옹성우는 깊이 있는 눈빛과 세밀한 감정선으로 최준우라는 캐릭터의 복잡 미묘한 내적 변화를 밀도 있게 그려내는가 하면 유수빈 역의 김양기와 첫사랑 케미로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김양기랑 케미도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던 18소년 준우의 용기 있는 성장, 그리고 함께 있어 더욱 빛났던 준우와 수빈의 풋풋하고도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해달라면서 최종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남은 2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18소년부터 사랑에 빠진 수빈의 모습까지 이겨넘는 연기로 공감 요정에 등극한 김양기도 18의 순간과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는 인사와 함께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들이 크게 남을 것 같다.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또 하나의 18 추억이 생겼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말 두 분 다 학생 같아요. 정말 그냥 고등학생 같아요. 너무도 연기를 잘해가지고 준우와 수빈의 18 로맨스는 시청자들에게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매일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또 제자리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수빈 모녀의 모습은 현실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김양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18의 순간과 함께해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시청 독려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신승우는 완벽한 소년에서 누구보다 아슬하고 위태로운 18의 순간을 지니고 있는 마휘영 역으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영이라니 아쉽다 라고 말문을 연 그는 그동안 휘영이로서 또 한 명의 배우로서 18의 순간에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가슴이 벅찼다. 좋은 감독님, 작가님을 비롯해 모든 스태프,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하고 즐거웠다. 무엇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는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이 18의 순간 누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꼭 해야 됐다. 이건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다시 해도 이 친구들이 해야 돼요. 그는 마휘영의 불안한 심리를 디테일하게 그려낸 연기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신승우는 아름다우면서도 미숙했던 청춘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강기영은 워너비 선생님 오한결 역을 맡아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매력으로 그게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그는 그동안 18의 순간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오한결을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신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오한결이 한결쌤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천봉고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봉고 아이들과 남다른 사제 케미를 빚어낸 강기영은 정말 순간처럼 지나가버린 18의 순간이다. 지금까지 씩씩하게 잘 달려와준 아이들이 얼마나 더 성장한 모습으로 결말을 지을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 부탁드린다라는 당부 잊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종영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까지 본방사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8의 순간 배우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도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종영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18의 순간이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